최근 양안 문제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대만에서 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었다고 합니다. 상황이 엄중하다고는 하지만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대만 가오슝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실내 사격장. 남녀 학생 모두 공기총 사격에 열중인데요. 사격 대회나 레저 활동이 아닌 무려 실전 연습용입니다. 한쪽에선 비행 시뮬레이션 교육도 이루어지는데요.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군사 교육 현장입니다. 이른바 총력 방위의 개념으로 학생들은 군 장비, 직업과 응급 처치 등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. 국방은 모두의 일임을 이해하길 바란다는 게 관계자의 말인데요. 총을 든 아이들의 모습, 실습으로만 그치길 간절히 바랍니다.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. 40년도 더 된 일이라지만 그 고마움은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요? 보트째 조난당한 가족을 구한 영웅을 다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. 미국 플로리다입니다. 백발의 남성과 한 여성이 격하게 포옹합니다. 서로를 반갑게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이 감격에 차 있는데요. 이산가족 상봉을 방불케 하는 둘의 재회는 41년 전의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. 이 여성은 8살 때 인근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보트를 타다 조난을 당하고 말았는데요. 때마침 동료와 함께 옛 군용보트를 몰고 일대를 지나던 남성이 그녀와 가족, 침몰하는 보트까지 모두 구해냈답니다. 신이 남성과 그의 보트를 적절한 장소에 두셨다는 게 여성의 회고인데요. SNS 덕에 오랜 은인과 재회할 수 있었답니다.